안녕하세요. 안동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따뜻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목욕 도움, 위생관리, 건강관리, 실버체조 및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대표 안동주간보호센터, 안동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안동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정원 115명, 치매전담 주간보호 정원 25명으로 안동시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로서 치매, 중풍, 파킨슨, 거동불편 등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서 건강을 유지하시며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주간보호를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2024년 6월 첫째 주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는 안동시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답게 어르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문성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실버 체조에서부터 만들기,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까지 어르신들께서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즐겁고 유쾌하면서도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서도 센터 프로그램에 만족하시며 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르신 위생관리 소식인데요. 어르신의 면도에서부터 이발, 미용, 손톱 정리, 목욕 서비스까지 어르신들께서 노년의 생활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 위생을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으신 어르신께는 위생관리 교육과 지도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어르신께서 고령이 되셔도 센터 이용을 통해 위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센터 운영 소식은 바로 어르신 여가 활동 소식인데요. 안동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함께 지내시던 낯익은 얼굴의 어르신들도 계셔서 동년배의 어르신들께서 센터 안에서 한 대 어울리시며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집에만 계시면 무료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센터에서 다른 친구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센터에서의 하루는 정말 금세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센터 운영 소식이었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서부터 위생관리, 여가활동, 맛있는 식사와 간식까지 안동시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정성스러운 어르신 주간 돌봄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안동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안동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